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한 신축 아파트 주민들이 사기 분양을 당했다며 시공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영업 중인 모텔이 있는가 하면 누수 등 각종 하자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입주가 시작된 대구의 한 아파트. 거실 창문 전체가 모텔 건물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기역자 모양의 아파트 바로 옆에 모텔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와 모텔 간 거리는 불과 5m. 아파트에서 도보 10걸음 거리 내외에 이렇게 모텔이 정상 영업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분양 계약 당시 바로 앞에 모텔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사전 경고 2월 달에 와이프랑 같이 하는데 와이프가 울었어요. 누가 대한민국에서 6억 가까이 주고 아이가 있다고 하면 지금 치가 떨릴 정도로. 여기에 누수와 마감 불량 등 하자도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분양 대행사 측은 하자는 시공사 측 자금난이 해결되는 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모텔은 사유지여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전 점검에서 발견된 하자의 보수 기한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시행되지만 이 아파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주자들은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시행사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대응을 안 하고 있고요. 국토부는 민원을 넣으면 다 동구청으로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동구청도 크게 대응을 안 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를 둘러싼 분쟁은 전국에서 연간 4천 건이 넘습니다. 입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